2020년 8월 17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증시 2400, 코스피 2400, 코스닥 385. 네, 여기 좀 금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일부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한 행동이긴 한데 그 이유가 15일날 지금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서울시랑 그 방역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해당 교회가 그 전부터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론적인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수익 중인 거 다 매도를 할 걸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내일부터죠. 8월 18일 화요일부터 증시가 꽤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일단 2000까지는 쉽게 밀릴 것 같아요. 2000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인버스 쪽이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거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좋을 거고요. 그냥 그쪽 급등 많이 나올 테니까 뭐 단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최소 1000명 이상 나올 것 같고요. 많으면 걷잡을 수 없이 완전 팬데믹 선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영업이익도 그렇고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뭐 저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가 나왔다는 건 이제 상승이 나올 확률도 높다는 건데 전에 코로나 때 4,100원까지 빠졌었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빠지더라도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700원? 네, 600원, 700원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영향에 있어서도 흑자를 냈기 때문에 꾸준히 혹은 약간의 조정이 왔다가 반등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네, 일단 거의 이중바닥,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중바닥이 나왔고 흑자 나왔고 조금 있으면 여름 중에 LPG 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제 LPG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흥하해운 건도 9월 달에 있어서 그때 또 한번 급등이 나올 텐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될 확률도 높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되면 또 주가는 뭐 횡보 혹은 뭐 4,000원대에서 뭐 5,000 6,000원 아래 한 5,000원 6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도 있으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상하기 좀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도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이쪽 보시면 69억이 나왔고 흑자 전환을 했고 STX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흑자를 냈다라는 데 사실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 전에 한 12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야 이제 정상인 건데 또 코로나 영향으로 뭐 2000원이나 혹은 많이 빠지면 1800원, 뭐 2200원 이 정도까지도 올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흑자가 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빨리 회복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8월 말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에 어떤 뭐 호재거리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코로나 영향으로 약 한 일주일? 뭐 짧으면 2, 3일 정도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 한 1800에서 2200 이 정도까지는 한번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유 있으실 분들은 뭐 이때 추매할 거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네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2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이하 내려가면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단타가 아니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제 시외에 좀 팔았어요. 저 코로나 영향이 네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지금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다 싶어서 네, 일단 좀 일부 팔았어요. 네 많이 지금 생각으로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맞았는데 네 전에 4,600원까지 한번 갔었죠. 여기가 전부터 보시면 제가 영상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가입니다. 사실 현산에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렸으면 이게 급등이 나와서 한 이 정도까지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뭐 코로나 영향으로 좀 빠지더라도 팔기 여유 팔 때 여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산에서 또 이게 정부에서 지원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니까 뭐 포기를 하던가 포기할 거면 그 계약금 걸어놓은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아까워서 소송 걸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뉴스상으로는 현산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매수 인수는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앞서서 아시아나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주들 있죠. 이런 데는 이제 또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빠지면, 요 정도 빠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한 1, 2년 정도 잡고 가시면 어쨌든 뭐 치료제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화물 쪽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으나 일단은 뭐 항공주들 빠지는 거는 네,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 올 때 이제 추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스트 네 엔터 쪽이 시진핑 방문이 한 11월 정도 뭐 예상돼 있다라고 해서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상황이 좀 보면은 방한 취소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엔터주들도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직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큰 흐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쭉 빠지면 만원 초반이나 뭐 11,000원 이 정도면 길게 봐서 괜찮은 종목이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푸른기술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대북주는 뭐 코로나 영향도 뭐 받긴 받으니까 일단은 좀 급락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북한 쪽 뭐 지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신경 쓰기 먼저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화재 유비 또 코로나 때 좀 빠졌었죠.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매수점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1년 정도 잡으면 수익은 좀 나오니까 네, 좀 적당한 가격 나오면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이긴 해도 이런 제약주들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랑 큰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줄 확률 높습니다. 네. 물리셨던 분들이나 추매 그냥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좀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매도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추매를 그때 좀 했습니다. 저번 주에 좀 했는데 일부 매도하던가 아니면 그냥 냅두던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가격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서 네, 좀 더 떨어주면 6,000원 아래에 내려오면 또 한번 매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회사인가요? 그쪽이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영향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혹은 하락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올라가면 좀 추매한 거 좀 털어내던가 아니면 6,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추매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는 뭐 6만원 잠깐 또 찍고 좀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HQ 다른 엔터사들 다 올라갈 때 IHQ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권 있죠. 딜라이브 쪽 때문에 안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느낌이 살짝 나오고는 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적자 났어요. 적자 지속 그래서 적자 지속되는 것 때문에 아마 계속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가 좀 더 뺀 후에
매각권으로 들어올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 또 오면은 또 떨어지겠죠. 이미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떨어져도 한 요 정도까지 막 1,000원 정도 네, 요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 오면 지금 시총 2,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1,600~700억 정도 되면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도 같은 경우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나오고 있고 조민씨인가요? 네, 그쪽 나오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 계속 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수처 아마 출범하고 나오면 이제 검찰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질 거는 뭐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테마보다는 코로나가 더 우선일 거라서 다시 한 2,000원대 이 정도 때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덱스터가 CJ 쪽이랑 CJ ENM인가요? 그쪽이랑 ARVR 쪽 관련해서 같이 뭐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레나 타워가 고양시인가요? 그쪽에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그쪽이랑 협업하면서 같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CJ가 덱스터 2대1 주주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요. 좋은 회사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좀 따지겠지만 이제 매수 타이밍 나올 테고 지금 극장 쪽, 영화 쪽 뭐 뉴랄지 CGV 이런 데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엄청 급락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유 메디칼 이쪽 분기 보고서가 나왔나요? 영업 이익이 나왔네요. 적자 지소 흑자 전환 뭐 누적으로는 뭐 적자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흑자가 나왔네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일부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분기 보고서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흐름 잘 나오면 급등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인트로메딕 네, 영업 손실 네, 적자 지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급락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질 것도 없네요.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거의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이 중간중간 윗골이 나올 확률 높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초단타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도 코로나 때 100원대까지 갔죠. 네, 여기도 이 정도까지 올 확률 높습니다. 1000원 밑으로 혹은 1000원 초반 이 정도 오면 잠깐 추매해서 털어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특별히 여기는 뭐 공시가 나온 게 없나 봅니다. 아이즈비전 여기도 뭐 코로나 때 엄청 전에 아마 1차 파동이 심하게 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일단 공포에 일단 파는 거죠. 무조건 벌었던 사람들은 일단 팔고 나중에 올라올 때 그때 수익을 봐도 되기 때문에 100% 떨어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윙이푸드가 이제 중국 어떤 분이죠? 지금 중국 양제츠라는 분이 지금 방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좀 퍼지고 있어서 이게 시진핑이 방한하는 날짜를 이제 정하는 조율하는 방문일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번 또 내려갈 것 같거든요. 좀 분위기상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네요. 그리고 호재거리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재료 가공, 전이랑 다르게 돼지를 직접 사서 가지고 와서 직접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해서 이제 판매까지 수직계열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본 사업성을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일단 흐름 자체가 좋았으나 코로나로 어느 정도 조정 오면 여기도 좀 추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추매한 거 금요일날 좀 팔았어요. 이제 금요일날 윙이푸드랑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또 뭐 팔았죠. 스틱스 중공업도 좀 팔았습니다. 원래 부중이 한 3-4% 정도, 원래 목표보다 한 4% 정도 많았는데 그거 다 4% 정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EID도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SN코어가 이제 해외 매출이 좀 높다고 했었죠. 한 요 정도까지 7천원 정도까지 그 이하로 내려오면 더 좋고요. 여기도 회사는 괜찮으니까 많이 좀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손실, 네, 대충 뭐 예상은 됐었죠. 적자 전환. 코로나 끝나면 흑자로 돌아설 확률 매우 높으니까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 종목 괜찮아요. SN코어. 네, 좀 무겁고 잘 안 움직입니다. 특징이. 네. 사람인 HR. 여기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이제 3만원 넘어가면 그냥 관종 해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 보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2만원 정도, 네, 이 정도 초반 정도면 괜찮아 보이네요. 이 정도까지 혹시라도 뭐 내려오면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이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기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빠져 있었었고 마찬가지로 4천원 정도면 이제 매도가죠. 원래 이 정도 지금 계속 걸려주잖아요.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매출이 나쁘진 않은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낮아서 뭐 다른 사업을 아마 벌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달콤 커피나 이런데 오프라인에서 좀 매출이 좀 빠졌다고는 하는데 일단 네, 좀 빠져주면 이 종목도 나쁘진 않거든요. 언택트 관련주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오면 추매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4,000원대 좀 매도를 좀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좀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생각보다 더 저조해서 좀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좀 빠져주면 다시 평단 조절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다시 좀 탄력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어느 정도 뭐 조정이 좀 오겠지만 네, 정도 네, 만원 한 초반 정도까지 오면 그때 만원에서 만원 15,000원 사이 이 정도 정도면 추매해도 괜찮을 가격인데 어느 정도 떨어져 주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ID가 시외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시외에서 네, 이렇게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빠졌어요. 여기가 영업이익은 뭐 2.56인데 적자 지속, 흑자 전환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온 거죠.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온 건데 일단 여기도 실망 매물 다날처럼 네,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180에서 220 사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오면 매수 기회입니다. 이 정도면 매수 기회니까 좀 살짝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네, 이 정도 왔을 때 추매하시면 됩니다. 한국 패키지 이재명 관련주인데 대선 주자인가요? 그 1위로 돼서 지금 탄력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코로나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달 좀 많이 빠졌죠. 여기도 좀 2,000원 이하 정도 내려오면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여기도 이재명 테마주로 보기엔 좀 약한데 그래도 2,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네,
추매를 해서 저 같은 경우 한 주 빼고 다 팔았는데 네.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일제지 매수 타이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폭락 나오면 제가 매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폭락이 나오면 전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지금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시외에는 뭐 큰 영향은 없네요. 여기도 좀 많이 떨어져 주면 단기 반등 같은 거 노리고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한 4,000원 정도? 네, 이 정도면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때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시푸드 여기는 사실 식품 쪽이나 이런데 상당히 괜찮아서 모뚜기도 그렇고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죠? 크진 않은데 이런 쪽은 코로나의 영향이 좀 좋기 때문에 좀 빠져주면 지금도 고점이라서 뭐 지금 들어가기는 좀 힘들죠. 제가 전에 이때 샀으니까 좀 빠져주면 살 것 같은데 쉽게 빠져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올라가는데도 어느 정도 많이 빠질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빠지지만 또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뭐 마스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물티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거기 때문에 급락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스티나는 뭐 안 봐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죠? 유니언 머티리얼 여기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거의 끝물. 네, 11월 달에 코로나 트럼프 재선이 있으나 굳이 이때 작업 치는 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 이제 물리셨다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뉴프라이드 정지돼 있고 콘텐츠 허브 여기도 코로나 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매수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코로나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는 화요일날 많이 빠질 거고 뭐 특정 제약주나 뭐 이런 뭐 교육주들 특히 교육주는 상한가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번 주 목요일부터 사실 좀 입질이 좀 왔었어요. 네, 왔었고 아마 상한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쪽 단타 빨리 노리시면 수익 어느 정도 보실 텐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질 거고 동학개미들도 이번에 아마 또 급락 나오면 아마 흔들릴 거예요. 아마 투매도 엄청 나올 거고 그때가 또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수는 있으나 현금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승리와 이제 패배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